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드 팬츠 재봉하는 날입니다. 원단은 신축성이 전혀 없는 린넨 원단이고 가볍게 몸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통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실 분들 없으세요? 그냥 통과예요. 지금 재단이 앞판, 뒷판, 주머니 4장 이렇게 재단이 돼 있어요. 주머니 4장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주머니 여기부터 오바를 칠 거예요. 주머니 4군데 있지? 이거 주머니 엽서기 주머니예요. 엽서기 주머니 여기 이렇게 오바 이렇게 칠 거고요. 한번 또 이렇게 칠 거예요. 이 굴레만 이런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쳤어요. 아까 네, 주머니 다음 이렇게 오바를 쳐놨어요. 오바를 쳐놨고 네, 엽솔기가 가름소리 될 거예요. 지금 자 여기가 밑에 불인데 여기가 위인 줄 알고 가끔 거기다가 달았어요, 주머니 그랬죠? 여기가 위인 줄 알고 여기다 주머니 달았죠? 주머니가 안 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거 하나 이게 실티끼리가 안 되어 있어서 참 애매하다. 살려야겠다. 이렇게 낙서가 된 데가 안쪽이에요. 안쪽. 그럼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앞판 하나 하고 뒷판 하나 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잘 봐야 돼. 그렇죠? 뒷판도 실티시 표시나 요거 하고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뒤하고 앞하고 이렇게 와서 뒤에 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주머니 위에 손 등에 들어가는 건 완성선에 안 박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손 등에는 완성선에 안 박고 밑에 바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바닥에는 완성선이 들어갈 거. 완성선에 박힐 거예요. 그럼 완성선부터 이쪽 이쪽이 겉쪽이에요. 지금 깨끗한 쪽이 겉쪽. 여기도 이쪽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 아 여기다 그렇죠? 주머니 여기 맞나요? 여기죠? 주머니 위치에서 여기까지. 주머니가 여기에서 여기예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완성선을 박을 건데 이게 완성선이죠? 이게 아니고? 네, 안쪽이에요. 네. 네, 조금 적어도 이거 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박아요. 여기서부터 완성선. 여기서 실제 되는 데는 완성선을 박을 거예요. 여기서는 완성선 여기까지 이렇게 박고 조금 밖으로 박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성선을 박고 나머지는 이만큼 완성선 밖으로 박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솔기가 될 거고요. 이건 뒷판 또 여기 앞판 이거하고 이렇게 한 짝이 된다 했잖아요. 짝이 된다 해서 여기는 완성선에 안 박을 거야. 여기는 완성선에 안 받고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완성선 안 박는다 그랬어요. 완성선 안 박으면 좋겠지요. 네. 누르발 하나. 누르발 하나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 줘요. 이렇게 해 줘요. 그런 다음에 오바를 칠 거예요. 오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오바를 칠게요. 오바를 그러면 여기가 겉쪽 지금 이거 주머니만 하면 다 할 게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펴놓고 여기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펴놓고. 그렇죠. 완성을 박을 거예요. 완성. 완성. 여기 여기 구멍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완성부터 완성. 손붓이 뭐가 있나? 완성선이에요. 그쵸? 여기가 완성선이고 또 여기는 여기가 완성선이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렇게 만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되돌아받기. 되돌아받기 했어. 그럼 위로 쭉 빼요. 쭉. 그렇지요. 빼서 여기도 완성이 여기네. 그쵸? 여기가 완성이지요? 여기가 완성이고 이쪽에 보면은 실핏뜨기 여기가 완성이 있네요. 이렇게 그쵸? 잘 재단을 잘 해야 돼. 이렇게 놓고 꽂아 놓고 이렇게 좀 멀리 찍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거의 완성선 가까이 했으니까 잘 여기 되돌아 받기 하고 전고대 주영점 1mm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넣지 이렇게 넣지 안해도 지금 시접이 근데 시접이 조금 됐어 그쵸? 이렇게 넣고 이거 안 물리게 이렇게 넣고 잡아 당겨 다 잘 맞아 여기까지 끝까지 그럼 바지 다 끝이 났어 이거 주머니만 하면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제 오발을 주머니 안 달아 어? 주머니 안 달게 그렇죠 어려우면 주머니 안 달지 그러면 지금 손이 저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설기가 보이는 거고 여기서는 설기에서 하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우리 보면 이렇게 도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때로는 여기에 스테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오바 치고 하는 거예요 오바 여기 쫙 치고 여기 쫙 치고 제가 그거 오바 해놓고 노르바를 여기에 맞출 거예요 여기 이제 전체 풀샷 잡아줘도 돼요 이쪽이 위에 손등이야. 손등에 이렇게 스테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뒤쪽이고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짧고 길어요. 앞쪽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스테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럼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쪽으로, 솔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발리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바를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쳐줘도 돼요. 그쵸? 나중에 이제 쳐줘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시접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한번 여기,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 고정을 시키는데 뒤에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잡아 당겨. 이렇게 잡아 당겨. 그러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되돌아받기를 하는데 여기만 해도 되고 뒤로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앞에만 할게요. 이렇게 되돌아받기.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도.
제가 갖게. 원래 회사에서는 여기가 지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실이.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게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주머니 이제 이렇게 놓고 주머니 놓고 여기 전체 이제 샷. 여기 지금 이만큼 됐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산할 때 이걸 조금 더 미리 짧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저쪽을 또 바꿔서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넘어 이 솔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깔끔하게 오바 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바 한번 쳐주면 이게 깔끔해지겠지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주머니 다 된 거예요? 네, 주머니 다 됐어요. 한쪽. 한쪽은 다 됐지. 한쪽만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 바닥 네 이거요? 그러니까 몇 번 보시면 되지. 여기 솔기 이렇게 다림질 이렇게 다림질 해주고요. 여기 우리 밑단 이렇게 다려줘요. 다리미로 먼저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놓고, 다리미로 꺾어놓고, 오바를 이제 여기 낮게 칠 거예요. 이렇게 펴놓고 한 번에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치는 거지요. 네. 그렇죠. 받기 전에 발음 소리니까. 그럼 미리 여기를 이렇게 받고 오바를 치려면 원형으로 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펴놓고 치는 게.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오바를 칠게요. 이렇게 깔끔하고요. 어차피 다 가름 소리예요. 네? 근데 좀 있으면 돼요. 여지가 여기네. 손 붙잡고, 그쵸? 네. 사실은 산둘레도 여기 안다리를 받고 해주는 게 깔끔하긴 해요. 산둘레도 제가 지금 연습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쵸? 받고 오바 쳤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 오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오바를 한꺼번에 한 번에 쳐주면 여기가 깔끔하다라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네. 그래서 사뚤레 받고 허리 고무줄하고 밑단만 밟으면 끝이야. 주머니가 제일 그렇지 어렵지요. 되게 넓으네. 몇 센치 이만큼 뒤에 거가 이렇게 넘어와요. 옷이 보면 이렇게 넘어와. 그쵸? 네, 주름 때문에 기회를 크게 해줬잖아요. 앞에 긴 바지 하신 거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쪽으로 살짝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네. 그래서 주머니 양쪽 다 할 거예요. 한쪽만 하면은 그냥 빨리 하고 완성하고 그냥 해. 주머니 한쪽은 안 하고
해야죠. 아, 그럼 알아서 이제 이제. 알아서 아까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가져가요. 아니요, 오바로프를 지금 이거 아, 질문 잘하셨어,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오바를 따로따로 낮장을 치니까 이렇게 가름소라잖아요. 가름소라면 우리 솔기가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한꺼번에 쳐지면 여기가 예쁘다라는 거야. 솔기가 깔끔하다라는 거야. 여기가 오바를 한 번 더 쳐주면 아니지요. 미리 치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 사투리 받고 야중에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오바 치러 간 김에 그냥 쳤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쵸?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주머니 안 하면 그냥 하겠고, 막 이거 오른쪽이라 좋은데, 오른쪽 하나만 들어가고. 하는 김에 다 해줘. 잘라놨는데. 그럼 빨리 하세요. 빨리 네. 해서 뒤에 이제 사뚤레 받고 꼬물줄을 넣는 거.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끝이야. 다 했어. 밑단은 어차피 단을 뜰 거고. 잠깐 여기서 네. 거기서 한번 가봐봐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사진을 와이드로 찍어야 돼. 저 멀리 가서 찍어야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보여요. 이렇게 손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내려가면 다 됐어요. 이건 다림질을 안 해도 지금 말아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 안다리는 뒤에 게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다림질을 해주면 훨씬 예쁘지. 그냥 제가 할게요. 완성을 네. 해야겠다. 밑에도 먼저 이렇게 꺾었어요. 그쵸? 일자로 놓고 꺾는다 했어요. 일자로 놓고 이 실핏대가 있으면 거기에 딱딱 맞춰서 다림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가 제가 한번 그럼 다시 반복 이렇게 이만큼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이만큼 이렇게 같이 맞추고 주머니가 뒤에 거가 앞으로 살짝 넘어와요. 굉장히 더 예뻐. 앞에 되도록이면 주름을 많이 안 주기 위한 거였어요. 뒤에 뒤쪽으로 주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봐봐. 다시 한번 그럼 반복이야? 네,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어느 쪽에 이거 잘못하면 몰짝 나와 또 그쵸? 이거 표식 이쪽 건 맞아 그쵸? 여기 이거 거치죠. 여기가 거시에요? 초크가 아니지. 아, 여기 거치죠. 예. 그쵸? 여기가 건 맞아요. 네. 이것도 몰짝 나오면은 큰일 났는데 이렇게 표 이게 맞아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건 그러면 아까는 그 저기를 주머니를 달고 했는데 지금은 주머니를 남겨놓고 해볼까요? 네. 주머니 입구를 남겨놓고. 그래도 나중에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 달려. 차라리 그냥 한 가지로 하세요. 아니야, 우리 배워야 되니까 짜이 멀쩡해야 돼. 한 개라도 똑바로 해놔야지. 아니 두 가지 방법. 그러면 여기야 지금 여기서 저 그냥 반듯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볼게요. 가지고 주머니가 포켓 이렇게 씌워놨어. 그렇죠. 나중에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되돌아받기 하고 저 앞에서 네 여기서 맞지? 이렇게 같이 맞추고 너무 느리다. 네, 이거 와이드 팬츠.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머니를 짤 거예요. 이건 두 다른 방법이야.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손이 여기 아까하고 다르지요? 반대지요? 아까는 오른손이 한번 갖고 와보세요. 몰짝이 아닌 거 그쪽 보세요. 몰짝이 아니.
그쵸? 절적이 아니모니다. 이쪽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열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손바닥에 손바닥 들어 보이는 데가 완성선에 박는다 했어요. 그러면 어디야?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 완성을 박을 거예요. 이쪽이 뒤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뒤쪽이야. 뒤쪽이면 완성을 박는다 했어요. 하나 주면 표시는 잘 해놨어. 그러면 여기, 여기야.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근데 요 노루발로 잘못하면 이걸 찝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발 노루발, 쪽 노루발이 아니라 우리 외발 노루발. 발 하나 없는 거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리면 안 돼요. 이렇게 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 그렇죠? 네. 여기는 넓지. 이렇게 박아도 돼. 여기는 한번 대들어 볼게. 여기서는 완성을 박을 건데 이렇게 제켜놔. 제켜놓고 뒤하고 완성선을 이렇게 박고 이걸 이렇게 또 제켜놓고 여기 완성선을 이렇게 박을 수 있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완성선 박고 여기서는 좀 완성선을 안 박아도 돼. 그렇지, 옆으로. 그러면 완성선에 제대로 잘 박혔어요. 근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더 쉬운 아까 1번 더 쉬워. 1번이? 네. 2번이 쉬워. 아, 두 가지 다 해봤어. 아, 여기에다가 심지를 늘어나지 않게 막 붙이는데. 우리 해봤잖아. 이제 잠깐만 들어보세요. 심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러 모시고 덥고 무겁고 해요. 그래서 심지 붙이지 않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두꺼운데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심지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는 거야. 그럼 거기 안으로 들어가? 그렇죠. 네, 여기는 손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한 번에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키를 같이 맞춰서, 키를 맞춰서. 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같이? 그치. 완성선을 안 박어. 그러니까 완성선 아니고. 네. 그 안으로 좀 들어가서. 그치. 이거 절반만 박아도 되는 거예요. 절반. 완성선에서 노루발 하나 박는 애처럼. 그치요. 완성선에서.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옷이 이렇게 돼서 여기 넘어가야 돼. 저기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두 가지 하게 잘 뭐가 문제냐면 한 가지를 해보면 이걸 하면 이 재봉선을 찍기가 일쑤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네. 아까 뭐라 했어? 노루발 외발. 두꺼운 외발 노루발. 쪽 노루발이 아니라 외발 노루발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 오바 칠 거예요. 제가. 해갖고 여기에 의지를 해요. 여기를 의지를 해서. 요 사슬 이따 오바 칠게요. 먼저 여기. 오랜만에 실력 가지고 하네. 이게 오바가 확 딸려 들어간다. 오바가 상태가 좋은데. 사투리에는 일단 이렇게 다름선 아까 그런 동작이 있네. 지금 앞쪽으로 넘어간다 했어요. 그렇죠?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짠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하나? 내가 지금 진도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완성.
5cm. 네.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거예요. 주머니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갈라. 꼬매지면 흘러니까. 그렇지. 이게 장식 스케치예요. 이거 장식을 안 해주면 썰기가 뒤로 빠져나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넘겨. 넘겨서 이거 밑에 걸 이렇게 당겨. 그렇죠? 땡겨서 여기 고정시켜야겠지요. 여기 고정. 지돌이에요. 지돌인데 우리 없으니까 지돌이가 없으니까 원래 저 핑크색으로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핑크색이 실이 없어. 아, 실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가지고 완성선 빼고. 그렇지, 완성선 빼고. 근데 이건 확실히 하셨네. 완성선 넘어가면 안 돼. 네, 이게 크지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오바 따로 또 한꺼번에 쳐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삿은 안 쳤어요. 안에서 한쪽은 한번 좀 봐 보시고. 바보가 됐나? 왜 미션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해놓고 가름살 다림질하고 여기 이제 오바 칠 거예요. 제가 두 개를 하지 말고. 아니, 아까는 먼저는 각각 다 먼저 오바를 쳐놨잖아요. 각각을 쳐놨는데 여기가 안 예뻤잖아, 여기가. 네네. 지금은 요 이제 여기를 좀 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재단할 때 시접을 조금 더 삐쭉하게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치면 여기가 깔끔하잖아, 아까보다. 그 다음에 여기. 다 하셨어요? 아이고. 아니, 오늘 통장 이틀 수업할 걸 하루에 그냥 다 끝내네. 아니, 우리 제가 밴드 만들어 놨어요. 밴드 만들어 놨으니까 밴드에다 다 자랑하기예요. 밴드 목나 예쁜 옷 만들기예요. 이거 지금 밴드 있어. 없어. 밴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뒤집고 이건 뒤집은 걸. 뒤집은 걸 요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걸 이렇게 잡아주세요. 나서 오바를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는 먼저 전체를 치고 하니까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여기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네. 이렇게 해서 땀 잘. 이제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여기 여기 삿둘레 터지지 않게 두 번 박아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시접 조금 줬어, 아까 보니까. 그쵸? 여기 박을 때는 잡아 당겨요. 그리고
시접을 제가 조금 주라 해서 아저씨 조금 시접을 잘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박으면 이게 잘못하면 며져요. 틀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꺾어 요거만. 꺾어서 위에서부터 그냥 전체 잘 스케치 한번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짱짱짱하고 찌릿이라고 해야 되나? 며질 염려가 없어. 종이를 너무 터프하게 나 넣으면 되나?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시접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겉으로 상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상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겹이 박혀? 하나, 둘, 세 겹이 박혀요. 여기가 세 겹이 박혀서 뜯어질 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위에까지 그냥 다 해. 중간에 끊으면서 보조개 생겨. 이렇게 됐어요. 보조개 생기면 귀엽지 않아? 본인이 보조개 생겨서. 네, 네. 표시 안 나지. 지금 이렇게 가름소리도 딱 갈라지면서 탄탄하면서. 어, 500장이에요. 네. 앞부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앞에 여기 보이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아까 상처가 전체 삿불레 전체 다 했어요. 다 해주고 네 미리 여기를 이렇게 봉제하기 전에 이렇게 꺾어놨어야 되는데.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고 이제 이렇게 꺾어서 미리 아까 펼쳤을 때 꺾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허리 왼손 고무줄 있지요? 네. 없어요? 있는데 고무줄 없어요? 있긴 있어요. 요 모델까지 해야 되는데. 본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 선물 드릴 거예요? 모델도 좋다, 그럼. 그럼 한 번, 이렇게 속에 녹여줬어요. 이따 이렇게 표시. 전이 말을 달듯. 허리 재는 거. 그냥 위에 이렇게 해주세요. 좀 짠짠하게 들어갈 거예요. 한 뺨 정도 뺄 거예요. 너무 짠짠한 것이다. 너무 이거 그럼 헐렁한데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통과를 해야 돼. 그만큼 조금 2cm 더 넣을게요. 목나 예쁜 옷 만들기 밴드. 아 지금 옷 만들고 올려서 구경할 자리가 없잖아. 사람 없어요. 네네네. 네. 유튜브에서 그것도 해주면 좋은데 그 밴드처럼. 경제네티를 촬영하면 선생님 손만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좀 아니 멀리 해도 돼. 방금 선생님 손만 보였어. 아 그래? 이렇게 X자로 2cm 겹치고 X자로 이렇게 박아줘야 튼튼해요. 이거 해놓고 뜯어지는 거 굉장히 많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앞이에요. 앞. 우리 집은 파자마 한 거하고 같아요. 여기 1cm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1cm가 빠르다 파자마처럼 하셨구나. 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왼우르발 반대쪽 쪽누르 왼우 이 누르발을 쓸 거예요. 이쪽 이쪽이 아, 이제 그거로 쓰면 더 낫지. 여기에서 공간이 빈틈이 거의 없어야 돼요. 끝끝으로 네. 이게 꼬무줄을 못 하고 올라가요. 네. 이게 지금 조금 꼬무줄이 넓어. 지금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너무 넓다. 네. 이거 이만큼. 허리 시접도 많이 줬어요. 먼저 볼게요. 어? 네. 총을 다음에 몰아갈게요. 이렇게. 여기 끝끝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가 하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고정시켜놨거든요. 고정을 이걸 못 시키지. 박을 수가 없잖아. 박으면서 물려야 되니까. 바늘 일단 큰 걸로 해놨다가 하고 나서 뽑아냈어요. 또 원혜 씨 손 다쳤다니까 내가 또 그 신경 쓰이네. 괜찮아요. 아. 뭐 이 정도는 뭐 피도 안 흐르는데. 피는 안 흘러도. 그래서. 우리 박자가 안 맞았어. 이렇게 지금 괜히 외노루발로 하나보다 이렇게 왜요? 놓고 어렵잖아요. 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이 깔끔하게 깔끔하지. 그다음에 이 공간이 없어. 이게 호루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안 되겠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꼬무줄은 잡아 당기면서 됐다 이제 그렇죠? 여기서 아까 밑에 이렇게 벌리지 않았어야 돼. 근데 많이 벌렸더라고요. 제가 조금 오버리 그냥 이랬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밑에를 잡아 당겨야 돼. 이게 더 어려워요. 그냥 밴드를 달아주는 게 밴드를 달아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봐봐, 잘못하면 삐죽. 봐봐, 거기 살짝 삐죽도 쉽지 않네. 이게 어려워. 가는 게 쉽지 않네. 이게 나 이렇게 넓은 걸 몰랐어. 그냥 우리 그냥 보통 몇 미? 2cm. 50cm? 응. 50cm 있잖아요. 고무줄 제가 아주 넓은 걸 해서. 고무줄 이렇게 넓게. 넓으면 좋기는 해. 편해요. 손이 잡아줘. 뇌를 잡아주나? 그렇지, 눌러주겠지? 이거 꼭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허리가 뚱뚱한 사람 걸 해야 편하겠다. 알지. 이것도 앞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있어요, 넘어올 거. 이거 너무 적어서 공간이? 네. 깝깝해. 우리 아들 가면 시원해. 잘 가거죠. 커가지고. 이렇게 밑에 잡아 당겨서. 네, 네.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선생님 보시면 안 돼요? 돼요. 아, 돼요. 그대로. 생동감 있잖아요. 그대로 올릴 거야? 그대로. 올리자. 선생님, 손 정리해야 돼요. 네? 언니랑 나랑 하자. 언니랑 나랑 하자. 출석부 블록과 청소 선생님? 네. 누구부터요? 거기 제가 써놨는데 잠깐만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 넓은 꼬무줄가 나올 줄 생각을 못했어 나 지금. 넓어봐야 3.5 큰 줄 알았는데 다 됐다. 청소 몇 사람 들어가? 청소? 네. 다섯 명? 이름 누구부터? 지금 여기 입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름 누구부터?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은 정리하고 제가 다 됐어. 지금 밑에는 반 뜨면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 한번 박아줄까? 아니야, 한번 박아줘야 돼. 여기 솔기 옆에 네 군데는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정이 딱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와이드 팬츠 봉제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